춤과 연기를 비교했을 때 각자 어떤 매력이 있는지.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렵네. 매체가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. 연기랑 춤은 약간 쌍둥이 같은 느낌. 씨앗은 같지만 뭔가 아무것도 다른 느낌이에요.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? 반대로 가장 좋았던 점은? 솔직히 힘든 거 없었어요. 당연하지. 근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누누이 인터뷰 때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연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배우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아시고 어떤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너무 잘 아셔서 그거를 이미 그 세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처음 이제 장편 영화를 해보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특히 한국에서 촬영했을 때 감독님의 식구분들이 직접 밥을 스태프분들과 모든 배우분들의 밥을 다 직접 차려주셔가지고 집밥을 먹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. 그게 너무 너무 좋았어요. 밥이 좋았다. 감독으로서 제일 좋은 게 집밥 먹는 거. 어린 동현과 10대 동현 두 아들과 함께 한 소감은? 너무 특별하죠. 어린 동현이 도현이 참 어렸는데 참 착해요. 근데 또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독특한 아이잖아요. 그게 참 재밌었고 형이랑 할 때는 제가 10대 소년들에게 갖는 되게 보편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. 막 사춘기 소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태경이도 굉장히 그런 두려움을 깨주고 강아지처럼 강아지 같은 매력이 있는 아들내미였죠. 참 좋았습니다.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또는 영화 속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? 필름으로 촬영한 데다가 롱테이크 씬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 굉장한 집중력으로 이제 임했어야 되는데 특히 큰 동현이와 아침 먹으면서 싸우는 장면이 촬영할 때 제가 심정이 너무 정말 뛰어가지고 왜냐면 그 씬이 앞에 제가 혼자 하는 대사가 굉장히 긴데 앞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뒤에서 내가 막 말이라도 씹히면 이 테이크 못 쓰는 거 내가 아니까 막 점점 더 이제 긴장도가 더 고조가 되는데 막 감정도 점점 고조가 되고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. 그래서 기억하시죠? 그 사운드 감독님이 계속 제 마이크 위치를 바꾸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무슨 문제 있냐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의사 선생님 된 것 같다고 심정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계속 제가 청진기 듣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심장이 뛰면서 살아있는 느낌인 거지. 여 일부러 우리가 안 없애고 그 장면에서 진짜 아직도 들려 심장 두근거리고